안녕하세요. 네, 달고기 여분다교 김정아입니다. 네, 오늘은 제가 강남 사격장에 왔습니다. 오늘 사격장에서 제가 뭘 했을까요? 저희 보다 채널 제작진이 저를 직접 여기로 초대했는데 나중에 그 영상 기대하셔도 좋습니다. 보다 채널에서 이제 영상 오르게 되면 제가 꼭 공개해드리겠습니다. 오늘 제가 여기 왔 강남 사격장에서 만난 귀한 손님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. 선생님 와주세요. 우리 국가대표. 네, 이름이? 윤진. 네. 건방지부 검색하시면 나올 거예요. 네, 그리고, 아, 이사 소통하면서 알게 됐는데, 네, 북한에서, 네, 친구하고도 또 이런 인연이 있어가지고, 네, 오늘 네. 저 만났을 때 상당히 감정이 남달랐다고. 네. 원래 친구가 있었는데, 아, 그, 지금은 이제 연락이 안 되죠. 왜냐면, 선수 생활 그만하고, 경기도 안 나고 하니까, 옛날에 경기 나갔을 때 알게 된 친구였거든요. 그래서 제가 나갈 수 있는 경기가 없어서, 이제는 못 만나게 됐어요. 아, 어쨌든 이제 보다 채널에서 안혜경 TV야. 요, 안혜경 씨, 안혜경 씨, 이리 와. 인사나 해. 안녕하세요. 네, 우리 안혜경 씨는 자주 봤죠? 네, 자주 봤으니까 우리 세 사람이 이제 사격장에서 멋진 쇼를 보려는데 그 쇼가 얼마나 멋인지 우리 보다 제작진이 완전 멋지게 편집해서 올릴 겁니다. 그 영상 많이 기대해 주세요. 또 도망갔다. 감사합니다. 아, 지금 사격장이 실내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와, 난 이게 너무 신기한 게 여기에다가 이거 저준 이거를 이렇게 꽂으면 이게 앞으로 갔다가 바로 옆으로 그냥 확 구워버리는 거예요. 원래요? 자, 저준을 꽂고 이러면 쭉 갑니다. 어머나 세상에 이렇게 재밌을 수가 있어. 그 다음에 어머나 이렇게 또 온대. 야, 세상에 확실히 대한민국 기술이 발달됐어요. 북한 같으면 저기까지 우리 병사들이 쏙도로 뛰어갔다 뛰어오는데. 예. 네. 그 다음에 여기 보겠습니까? 어머나. 와. 저분은 누군데 저렇게 멋있게 생겼대? 근데 이름 석자라도 좀 같이 붙여놓으면 더 멋있을걸. 야, 여기에 이게 점수를 이렇게, 와, 멋있게 맞으신 분들이 이렇게 다 있고요. 와, 사격 자세가 여기에 이렇게 있습니다. 와, 사격 자세 이렇게 멋있게 있고. 와, 이 원래 사격장에 요금이 난 비쌀 줄 알았는데 요금이 안 비싸네요. 생각보다. 강남 사격장. 안혜경이 지금 저기서 또 촬영하고 있습니다. 오늘 완전 난리 났습니다, 여기. 네, 강남 사격장 갔던 영상 모두 어떻게 보셨나요? 재밌죠? 네, 강남 사격장의 영상에서 제가 조금 더 추가로 말씀드린다면 남북한의 사격법이 상당히 많이 다르더라고요. 저도 깜짝 놀랐어요. 저준과 저문의 이런 사격법이 많이 달랐다는 것을 현장에서의 그 사격 선수 부분을 통해서 제가 참 많이 알았고 그러한 사격법과 사격 자세도 상당히 많이 다릅니다. 그래서 그런 내용은 이제 보다 채널에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나갈 예정이고요. 오늘 제가 네, 이 강남 사격장에 가서 했던 사격 실력 어떨까요? 네, 제일 먼저 소총으로 먼저 쏜 사격 실력 제가 보여드린다면 짜잔 보이시나요? 네, 지금 여러분이 보다시피 이 사격이 제가 소총으로 쏜 사격 실력이고 여기 한술도 떠서 이거는 일반인들이 와서 사격을 했을 때의 사격 실력이었습니다. 거의 현장에 있던 사격 선수분이 저한테 또 추천해주는 목표지가 또 다르고 있더라고요. 그것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. 이것이 사이즈가 벌써 다르죠? 이 사이즈가 왜 다를까요? 네, 이것이 바로 사격 선수들이 전문으로 훈련하는 사격 목표판이라고 합니다. 그 목표판을 했을 때, 네, 사격수 꽤 괜찮죠? 그러면 제가 권총으로 사격했을 땐 어땠을까요? 맨 처음에 권총으로 사격했을 때 북한식 방법으로 제가 권총을 사격했을 땐 이렇게 삐뚤어져 나오는데 그래도 탄착구는 괜찮지 않습니까? 네, 나름 자랑입니다. 두 번째, 그 사격선수한테서 한국식의 사격 자세를 제가 바로 배우고 쐈을 때 또 이렇게 나왔습니다. 마지막에 그 한국 사격선수와 저희가 대결을 했습니다. 대결을 했는데 제가 이렇게
48점이 나왔습니다. 권총사격을. 권총사격은 솔직히 북한에서 많이 못 해봤거든요. 한국에서의 그런 권총사격은 상당히 새로웠고, 거기에서 38점이면 꽤 괜찮은 점수 나왔다고 하더라고요. 그런데 이것이 바로 다섯 발을 쐈을 때 저희 점수였어요. 여기에서 그 사격 선수와 저희가 대결을 했던 점수는 이제 보다 채널에서 나올 겁니다. 네, 북한 여군들과 한국의 사격 선수의 대결 결과가 어땠을까요? 궁금하지 않으세요? 네, 그 결과는 보다 채널에서 이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. 나중에 제가 다시 그 사격 선수 분과 한번 또 다른 영상을 남겨서 북한과 한국의 사격 자세가 어떻게 다른지, 어떤 구도가 디테일하게 다른지를 제가 한번 영상으로 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강남 사격장에 갔던 저의 소감. 너무나도 좀 새로운 또 체험이었고, 그러한 새로운 체험을 통해서 제가 또 느꼈던 건 뭐냐면, 이곳을 군사라고 배워주지 않고 오락으로 배워준다는 점에 좀 놀랐습니다. 같은 무기와 사격이라는 것을 북한의 주민들과 일반인들은 전투, 전쟁, 네, 통일을 위해서 우리가 적화 통일을 한다 라는 주제로 받아들이는데, 한국에서는 이걸 오락으로 한다 라는 부분이 참 국가의 체제가 이렇게 너무나도 다른, 같은 체험을 놓고도 너무나도 다른 결과를 보여주는구나 라는 거에 상당히 많이 놀랐어요. 북한의 일반인들은 네, 17세부터 군대에 못 나가면 나이 60까지 아니면 민망해로 활동하죠. 그럴 때 사격훈련을 하거든요. 그런 부분이 정말로 체제에서 정말 많이 다르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. 여러분, 강남 사격장에 갔던 전 북한 여군 장교의 소감 어떻게 보셨나요? 네, 궁금하시거나 또 다른 제안을 하실 것이 있으면 댓글로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.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전 북한 여군 장교 김정아였습니다. 쭉!